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TV 장산호랑 인쇄부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도 오늘 상쾌하게 시작하는 것 같네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오늘 하루 일과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럼 지난번 1015 회차 후기보고와 1016에서 번호를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로 올린 것을 제가 오늘 티켓을 여러분들께 밀어서 보고를 한다 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그러면은 먼저 제가 그 칠판을 한번 보여드리고 티켓 조합인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티켓을 공유를 하기 앞서 제가 1016 회차 로또 차관열에서 함께 꿈의 호수 5번, 7번, 10번, 20, 30 현실의 호수 4일 15 27 43 45 교체 선수로서는 교체 멤버로서는 42번을 한 개 적고 제가 오늘 그 티켓을 밀을 때 조합을 할 때 42번도 한 개 였고 또 갑자기 4번이라는 좋은 숫자가 한 개 나와서 4번도 중간중간에 였고 그래가지고 조합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5개 수로 가면서 5, 10개 수로 가면서 중간에 조합을 하다가 번호가 이상하게 붙고 뭐 5, 7,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좀 제가 나중에 이 번호가 아니다 싶을 때 번호를 42번도 엮고 또 4번도 엮고 그래서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작업을 진행했는데 자, 제가 요 칠판에 4번을 한 개 적어 놓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되네요. 4번. 4번 글자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4번 티켓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4번이 없는 숫자가 들어왔네. 이래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4번을 교체 멤버 2로 쓰였습니다. 행텐 노도 해차란 뜻은 행군으로서, 행군하는 마음으로서, 그, 11회부터 16회차까지, 19회차까지 간다고 행텐 노드, 10, 11, 12, 19까지 쭉 가서 행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농역까지 간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서 제가 행텐 노드 해차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석으로 한번 풀어봐서 꿈을 분석으로 풀어보면서 상위 당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착한 요리사 정산호랑이 이세과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실진으로 갈 수 있도록 농협 본초까지 꼭 갈 수 있도록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밀은 티켓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 반야동 밀은 것을 공개하기에 앞서 자, 글자는 반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저한테 비췄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비락시키를 억수로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반여상에 반여복권방에 가서 사장님하고 이거 한 개씩 나눠 마시고 한 개 또 여분으로 가져와 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거를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달짝지근하고 식혜 옛날만 하면 식혜인데 비락 그 단술이라고도 많이 했지 어릴 때 경상도에서는 팔도시 구매해서 제가 뭐 선전한다고 이거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편의점 가서 한번 한 개 사서 김근홍 사이즈도 있습니다. 마셔보면은 달짝지근하게 옛날에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그런 단술 맛이 납니다. 자, 그럼 티켓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칠판의 수로서 제가 그 조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이 부분에서도 교체 숫자가 42번이 들어가가 있네요. 5710, 5710. 자, 571020, 와, 다. 뭐, 한 개만 걸리면 완전히 주르륵, 뭐,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듯이 주르륵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중에 일레님하고 모든 분들이 잘 안 빈다 이러면서 눈이 나빠서 안 빈다. 좀 똑바로 좀 카메라 각도 잡아라 해서 제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티켓을 또 보여드리죠. 자, 두 번째 티켓도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티켓도. 자, 두 번째 티켓도 그 교체 멤버 조금 전에 그
월요일날 일요일날 보기 보고할 때는 제가 4번을 언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자고 지나서 마음이 또싹 바뀌어 4번을 딱 박아였습니다. 박아였고 지금 이 티켓을 보니까 4자가 뭐 완전히 보글보글하네요. 자, 4번이 5번에 나와주면은 제가 완전히 큰그 대박의 곁으로 한발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 티켓을 이번에는 티켓을 제가 자, 이게도 상당히 5710, 5710만 나와주면은 정말로 탄탄대로로 걷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102030, 414345. 자, 414345, 과연 40번대가 3개가 나올까요? 414345, 와. 40번하고 44번은 빼붙습니다. 완전히 빼고 나머지 40번대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자, 이 티켓에는 42번이 없지만 앞에 티켓에는 42번이 들어가 있죠. 자, 다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앞에 거. 자, 여기는 4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 멤버 4번, 42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 선수로서. 자, 번호 두 개를 빼내고 4번을 넣고 또 42번을 넣어붙네요. 제가 조합하면서.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해놨어요. 자, 5710. 자, 여기서는 4번을 여기에 들어가 조합을 했으면은 4호가 붙기 때문에 4를 뒤쪽으로 돌려뻗습니다. 그래서 4, 5, 7이 나오면 정말로 무릎을 탁 치야 되는 그런 조합이기도 합니다. 야,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여러분 칠판을 제가 다시 한번 비춥니다. 칠판의 조합으로서 제가 티켓을 3장을 수동으로 밀었습니다. 밀고 반자동을 갖다가 3장을 갖다가 또 밀고 왔습니다. 밀고 왔는데 반자동 3장 밀은 것은 내일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자동은 이 칠판에 십수 중에서 두 개, 세 개씩 빼서 57 해가지고 반자동, 1020 해가 반자동, 3041 해가 반자동, 1527 해가 반자동, 4345 해가 반자동을 밀고 그래가 티켓을 3장까지 있는데 지금 수동 조합 가지고 같이 올리면은 여러분들께서 헷갈린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고 그런 뭐 댓글도 오고 저한테 충분히 말씀을 충분을 해주셔서 내일 또 다시 그 영상 작업을 한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착한 요리스가 그 조합을 해서 수동 3장을 자, 15,000원을 구매한 티켓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했고, 또, 내일 되면은 제가 반자동으로서 영상 작업을 하고, 또 수요일 날은 댓글에서 지금 막 좋은 번호가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착한 요리사 이 번호를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 번호하고 믹스를 시켜서, 이번 수요일 날 작업할 때꼭 다시 좋은 번호 갖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 번호를 보내주시면 많아요. 그래서 그 번호 가지고 지금 내일 방송, 화요일 방송, 수요일 방송 다락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으로 가는 마음을 갖고 정말로 행군하는 마음으로서 천천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심정이겠지만은 자. 뭐 성적이 좋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등, 뭐 3등, 뭐 4등, 5등 해봤자 올림픽 나가도 뭐 2등, 3등보다도 금메달 받는 사람이 각광을 받지. 2, 3등, 4등, 5등 뭐 번호 근접해가지고 이웃수 출연 잡고 뭐 10수 중에 한수 나왔다고 이런 뭐 소리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저를 바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계속 비슷비슷하게 가면서 큰 틀은 추첨 결과 번호 6개 번호와 추첨 나온 번호와 제가 십수로 올린 번호가 가지고 판이 틀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꾸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자, 2% 부족, 그 음료수 2% 부족이 있는 그런 음료수 선전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2% 부족을 꼭 메꿀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번호도 꿈에서 뭐 지난 방송에 설명을 했지만은 물류차가 막 물건을 세제 종합 생필품을 꽉 싣고 와가 창고 문이 좁은데 한 온도를 줄 알았더만 차가 꽉 낑길 정도로 빠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다 수를 바꾼 겁니다. 수를 바꿔서 종선적을 한번 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심도 있게 노력을 한 결과를 칠판에 공유합니다. 제가 절대 이 번호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취미생활로 여러분들도 웃고 넘어간다 아닙니까? 어이, 어머네, 차감요리사 번호 3개 떴다, 4개 떴다, 한개더 깡이다. 좀 잘해봐라. 여러분들도 뭐 웃으면서, 뭐 어느 분들께서는, 야, 뭐안 나오는데, 하지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자, 이게 뭐, 제가 꼭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이게 있겠습니까? 여의도 광화문 앞에서 멍석 걸어놓고 뭐 로또 티켓 번호 가르쳐 주는데 한 파스에 얼마 받습니다 이러면서 자리 깔지요 돗자리 깔지요 웃고 넘어가는 취미생활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티켓 한장 5천원짜리 하나 보게도에 딱 밀고 지갑 안에 넣고 있으면 일주일은 10억을 주머니에 넣고 회사 생활 열심히 저는 막 요리 열심히 야, 토요일 기다리신다 야, 문대가 와가지고 내가 1등 딱 걸리면은, 자, 1등은 언제나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수 있고, 뭐, 다음 달에 올 수가 있는데, 1등 당첨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부터 구상을 해놔야 됩니다. 걸린다고 가정하고 계속 쫓아가야지, 꿈을 따라서. 저는 그래서 난딱 작전 계획을 딱 짜놨습니다. 작전 계획표를 딱 짜가지고, 돈을 뭐, 10분의 1로 분산해가 어떻게 서는 것까지 작계를 딱 작전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당첨돼 가지고 뭐 날뛸 필요 없습니다. 기존 페이스대로 가면서 유용하게 식혜 그 밥벌이 한개 이빨새 낀기가 있는 것 같네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그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상쾌하게 오늘 하루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